혹시 여성이 선호하는 남자친구 판타지가 있습니까? 속옷, 모양이든 속옷 CK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전통 강좌를 좋아하네요. 클래식한 아이템 보다 그지 약간 검정. 맞아요, 맞아요. 뭐야, 싫어, 싫어. 야! 신세기야, 누럴 것 같아. 원래 창석 씨 코너를 하는 시간인데 창석 씨가 오늘 자리를 비워서 네. 제가 좀 몇 개 좀 주제를 준비해 왔고요. 요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. 좋아요. 네. 자, 여자 친구한테 이제 남자들이 선물할 때 속옷 선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? 네. 그때 반드시 숙지해야 될 것이라는 주제로 뭐 이야기가 나온 게 이제 커뮤니티에 있더라고요. 1브라 1팬티가 아니라 1브라 2팬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. 사줄 때. 아, 사줄 때. 맞아요. 네, 선물을 할 때. 어, 그래요? 그 교환 주기가 달라요? 세탁 주기가? 그 말은 브라를 더 오래 입는다가 아니라 어. 하루에 팬티를 두 번 갈아입으시는 분도 많거든요. 어, 진짜? 어? 어 나는 그러는데. 너 진짜 깨끗하다. 어, 그래가지고 그럼 오늘 끝나고 갈아입을 거 가져왔어? 가방에 넣고. 아니야. 아, 밖에서 갈아입지 않겠죠. 갑자기 몇 시지? 3시쯤 될 거야. 그러진 않았겠죠. 집에 가서 그래. 집에서? 네, 그래서 약간 아, 집에 있는데 왜 하루에 팬티를 두 장 입어? 아, 그래도 어딜지 모르니까? 아닙니다. 아니면 뭐 그냥 찝찝하니까 고소 능력이 좀 떨어져요? 굉장히 빨리 오셨는데. 오, 굉장히 빠른 편이시네요.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. 근데 약간 좀 내가 좀 깨끗하고 샤워할 때 이제 갈아입으니까 샤워하고 나서 똑같은 거 입긴 좀 그렇잖아요. 아, 그거는 맞는 말이긴 한데. 아,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러네. 아침에 새 팬티 입고 나갔다가 저녁 때 돌아와서 샤워하고 새 거 입으니까. 그렇죠. 위아래 세트가 안 맞아도 그냥 입는 거예요? 근데 그건 뭐 남친 만날 때는 예쁘게 그리고 안 만날 때 이러면은 진짜 면 팬티 입고 주로 팬티 종류만 봐도 어 얘가 지금 연애를 하네 안 하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수산 씨 굉장히 정 떨어지는데 왜 왜 왜 아니 세트 혹시 민감한가요? 어 아니 아니요 세트 뭐 우리는 세트를 본 적이 없어요. 아, 보기 아, 전에 진짜요? 보기 전에 없어져 있고 뭐 그걸 아 저는 바지랑 같이 처리하는 스타일이라 바지랑 같이 좋은 선호하지 않습니다. 선호하지 않군요. 네,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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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시는군요. 네, 네. 웬만한 팬티 잘. 아제 끼고 처리할까? 왜? 장석이 형 편하게 얘기해요. 장석이 형 편하게 얘기해. 남자들 중에 제끼 찬들이 있어요. 제끼 찬들이 있어요. 네네네. 예. 그래서 속옷이 중요하잖아요. 아 속옷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있죠 있죠. 빅토리아 시크릿 이런 거 괜히 입는 게 아니거든요. 그렇죠. 분위기를 또 즐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분위기를 선호하는 편입니다. 아, 그럴 수 있죠. 실제로 빅토리아 시크릿이 그 모델, 그 속옷은 이란 중동 쪽에서 제일 인기가 많대요. 화려하니까. 그분들 이제 다 히잡 쓰시고 차도로 쓰셔도 속옷만은 꾸밀 게 그거밖에 없는 거지. 화려하게. 아 기가 막히거든요, 빅시. 아 진짜 나 빅시인데 지금 그런 게 아닌데. 너는 빅토리 시장인가 보지. 요즘 트렌드가 바뀌었어요. 빅토리아 시크릿의 트렌드가 바뀌었어요. 옛날에는 화려함이었는데 요즘에 이제 다들 그런 걸 선호 안 하다 보니까 약간 심플한 쪽으로 많이 약간 완전 기본 느낌. 바뀌어. 옛날에는 이제 빅토리아 시크릿 하면 망사. 그 망사도 있고 레이스 쇼가 끝내줬잖아요. 매년 챙겨봤던 기억이 있습니다. 아, 그 란제리 쇼 팀버레이크가 나온 편이 최고입니다. 섹시백 그 노래 부르면서 했던 섹시백. 아 정말 섹시백들이 많이 졌거든요. 아무튼 저는 그 분위기를 되게 선호해요. 네, 그 전체적으로 착장되어 있는 네, 그래서 한 번에 그 다 벗지는 않죠. 개인마다 선호도가 있잖아요. 저는 그냥 굉장히 심플한 스타일 좋아합니다. 그냥 이렇게 옆선 두텁지 않은 거. 그 라인 두껍게 안 돼 있고 약간 리 심리스 요즘 심리스 그런 거 있죠. 그 심리스는 요 뒤에서 푸는 게 아니거든요. 요렇게 벗어야 되거든요. 티가 안 나야 되니까. 혹시 그런 거 좋아하시나요? 만약 여자친구가 딱 이 첫날 밤에 잠깐만 막 이렇게. 아 뭐 좋아요. 상관입니까? 나쁘지 않아. 금방 벗길 건데. 아 저는 깨져. 아 그래요. 아 진짜 오히려. 네, 아 그런 거 확실하게 좀 선이 있으시구나 철학이. 똑딱. 아 주로 왼손으로 하시나 봐요 손도. 오른손은 다른 거. 자
그지? 그런 게 좀 이렇게 쾌감이 있지. 그쵸. 그거 서투르게 하면 굉장히 분위기 깨거든요. 어. 남자는 굉장히 능숙하게 표정 이렇게 한다. 네, 여자 친구가 등을 계속 이렇게 해야 돼. 네, 계속 이렇게 해줘. 그러면 안 되거든요. 탁 하고 탁. 탁. 어. 표정이 너무 그리고 이따 이거거든. 이거 이게 이따 이렇게. 특히 당혹스러웠을 때가 앞에 있는 경우. 맞아 맞아 맞아. 정확합니다, 선생님. 자석으로 돼 있는 굉장히 강력한 자석. 이렇게 이 자석이 그 굉장히 강한 게 있어요.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두 손으로 해야 돼. 네. 아 생각보다 경험이 많으시네요. 생각보다. 왜 없을 거라고. 아 BYC 전문인 줄 알았는데. 아 생각보다. 네, BYC. 아, 네. 아 재원 선생님 보니까 그런 쪽에 취향이 확고하시더라고요. 확고하시네. 네. 혹시 여성이 선호하는 남자친구 판타지가 있습니까? 속옷 모양이든 아, 속옷? 스킨십 할 때 옷차림이든. 수트. 오. 수트를 입고 가는 거 좋아한다고요? 이 옷 갖춘 게 아무래도 네. 편하게 이렇게 오. 만나다 보니까 가끔 아. 이제 수트 입으면은 넥타이를 뭔가 좀 활용하시거나 그러시나요? 약간 손을 묶는다거나 아 뭐 아, 뭐 뭐든 이렇게 때리는 거? 어. 넥타이로 때리진 않죠. 역디요? 역디요? 아니 이거 만약 그런 플레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렇죠. 취향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렇죠. S냐 M이냐. 네네네. 있을 수 있죠. 네. 태리 씨는? 저 옷은 말고 해본 적은 없지만 CK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. CK? 야 그건 CK 근데 너무 오래된 너무... 아이템 아니니? 클래식 아이템 아니니? 근데 그래도 멋있어요. 반쭈? 아 왜냐면 제 손흥민 씨가 입고 그거 하잖아요. 지금 광고 하잖아요. 아. 지금도 아. 백화점 가면 있잖아요. 저 못 봐요. 미치. 아, 너무 흥분돼서? 너무 섹시. 오. 전통 강좌를 좋아하네요. 클래식한 아이템. 보다 그지 약간 검정. 맞아요, 맞아요. 검정 네. 느낌인지 알지. 아, 흰색 그러니까 빨간색 이런 거 많잖아요. 어, 빨간색 싫어. 아 근데 흰색은 예뻐요. 아 어, 흰색. 응. 저는... 빨간색 싫어. 형 빨간색 싫어. 뭐야? 빨간색 싫어 싫어. 아! 아! 아 근데 이게 싫어. 이게 싫어. 이게 싫어. 흰색이야. 누럴 것 같아. 누럴 것 같아. 누럴 것 같아. 잔뇨감이 좀 있으신가요? 잔뇨감 아,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해. 불할 것 같아. 야,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해. 남자들 추리닝 바지 입으면 가끔 이렇게 묶기도 하잖아요. 아, 회색 추리닝, 아~ 회색 추리닝 입으면 제일 추해 그거. 남자들 화장실 갔다 왔는데 한 두 방울 이렇게 묻어있는 거. 맞아. 그러면 이제 손 씻고 좀 그러니까! 일부러! 일부러! 앞으로 닦죠? 앞으로 닦아요. 일부러! 오염시키는 거지. 잠긴 거죠. 나 손 씻었다. 이런 거 진짜 위험합니다. 이런 거 하이 이런 거 진짜 위험합니다. 근데 거기서 찌릿내 이제 올라오. 아 왜 그래 혜리야. 선배님 그럴 것 같아요. 아 지금 팬티가. 이거 굉장히 철저히 관리합니다 저희. 제가 흰색 속옷을 좀 좋아해요 제가. 아 근데 위에 띠가 네. 빨강이 조금 그래요. 왜? 아 그냥 별로. 아 너무. 그치 약간 그냥. 약간 저게 느낌을 준 건데. 섹시하지 않은 포인트로 딱 준 건데. 섹시하진 않지. 약간 젊어 보이려고 노력하는 느낌. 억지로 막. 띠가 흰 띠가. 네. 그 빨간 저는 띠가. 저는 참고로 검은색만 입습니다. 아 무조건. 아 제가 사주를 보러 갔는데. 아 검은. 속옷은 무조건 검은 것. 진짜요? 몸에 진주. 저 양반 학자라는 양반이. 그러니까 사주 보러 갔어. 무조건 검정색을 입으라. 어. 혼자 가셨어요? 그때는 와이프가 다른 분이요. 아 와이프가 다른 분이라고 하셨어요? 아니요. 다른 분이었고 결혼 전에 결혼 전이었고 그 하여튼 그때 갔을 때 굉장히 강조하셨어요. 그때 입 조심하라고는 얘기 안 하시던가요? 근데 저는 그 이후로 그게 굉장히 꽂혔어요. 그래서 팬티는 무조건 검정색. 왜 그렇게 비웃으시죠? 여자친구가 예약할 때 미리 전화했어. 저 남친 많이 지려가지고 3만 원 더 드릴게요. 미리 사주한 거야? 맨날 누래가지고 저는 뭐 저런 미신 같은 거 잘 안 믿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해바라기 그림이 집에 좀 많아요. 여기도 있어. 아, 여기 있네. 아 어디서 아니, 들으셨죠? 저희 팬분이 이제 그림 그리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처음 내가 이 사업 시작할 때 잘 되시라고 해바라기 그림을 선물해 주셨는데 잘 되니까 그냥 나에게 그냥 약간 상징처럼 된 거야. 내가 그냥 혹시 지금도 갖추고 있나요? 지금 해바라기는 그래서 박았어요 몸에 해바라기. 아 진짜 그 타투. 응? 아우 턱 아파. 너무 썼다니요. 농담입니다. 예. 그렇지 않아요. 네. 했어야 맞죠 사실 근데. 그래서 아까
어떻게 선물해야 되냐 뭐 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1브라 2팬티 내지는 1브라 3팬티가 최적이다. 그래야 오 센스 있네 소리를 좀 들을 오, 수 있다. 선물한데. 근데 거기 누가 댓글을 다셨더라고요. 요게 예, 좋아요 숫자가 가장 많았습니다. 네. 아 제가 배우기로는 그게 아니라 작은 치수 큰 컵으로 아~ 선물하고 교환 가능한 영수증을 함께 준다. 아, 아~, 아 요게 센스 갑이라는 소리를 듣는다. 아~ 작은... 75C로 빼줘야 되는구나. 아~ 그죠? 아~ 누가 봐도 A인데. 어~ 아, 80A인데. 어, 75. 아래는 작게. 아, 아래는 작게. 아, 그 75C인데 80B 선물 받으면, 아, 아 기분이 안 좋은 거지. 그러니까 일부러. 눈으로 눈대중으로 봤을 때 사이즈보다 훨씬 업해서 가는 거지. 아, 맞지 맞지 맞지. 네, 사이즈는 작게 컵은 크게. 아, 그다음에 교환할 수 있게. 아, 센스가 아주. 남자들은 팬티 선물 받았는데 큰 거 오면 별로지 않을까? 왜요? 아니 만약에 헐렁헐렁해. 입었는데 헐렁헐렁해. 저는 항상 105를 받아요. 배가 많이 나오셨으니까. 남자는 뭐 컵 사이즈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. 그렇지. 95, 100. 그는 이제 덩치랑 상관이 있는 거니까. 하긴 뭐 그런. 남자는 뭐 패티 사이즈는 크게 뭐. 여성분들이 받았던 남자친구한테 받았던 선물 중에 가장 이상적이었던 거. 아니면 재원 쌤은 요거 했을 때 좀 의외의 선물이었는데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더라 뭐 이런 거 있습니까? 보통 돈이죠. 아, 현찰을 제일 좋아한다. 어, 네. 현금으로. 어. 아니면 상품권. 어. 아 근데 그건 연인 사이에 너무 정 없어 보이고 정성이 좀 없어 보이지 않나? 갑자기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어. 가난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~ 네, 뭔가 저희 와이프한테 선물다운 선물을 해준 건 처음으로 월급 받은 어. 나야. 네. 뭘 사주셨어요? 되게 바보같이 산 거죠. 이거 공부만 하다 보니까 물가를 몰라요. 진짜 최상물가 명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나가는지 단 한 번도 살면서 궁금했던 적도 없고 그랬던 거죠. 근데 석사 딱 마치고 네. 박사 입학하기 전에 한 학기가 B거든요. 근데 네. 아르바이트를 해요 보통. 근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받은 월급이 200만 원이었어요. 아, 네. 200만 원 쳐. 근데 그 전까지 60만 원 받다가 200만 원을 제가 받으니까 엄청나지. 너무나 큰 돈이라고 생각했어요. 그때 나이가 32살이랬는데 아 그럴 수 있어. 너무 충분히 그럴 수 있어. 큰 거라고 생각하고 와이프한테 바보죠. 신세계 명품관을 데리고 갔어. 한 보세계 살 줄 알았어요 진짜로. 충분하겠다 싶어서. 네. 그리고 진짜 자신 있게 말했어. 월급 안 말해주고 아무거나 그냥 별로 안 한 표정 봐. 아 진짜 당당함이야. 아 진짜 이 현실 감각이 전혀 없었구나. 네. 우리 와이프는 이 새끼가 돈을 얼마나 벌었길래 도대체 그 알바비가 얼마길래.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는 그때 이미 사회생활 하고 있을 때니까 얘가 한 돈 천만 원을 받은 거야? 땡겨 받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. 샤넬에 들어간 거. 200만 원 들고. 근데 저는 너무 당당했어요. 아, 샤넬 가. 양말 세 개 정도 사고 있는데. 거기서도 두세 개. 근데 이제 와이프는 당연히 뭔가 이게 있을 줄 알고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제일 조그만한 백 하나 이렇게 딱 갖고 왔는데 그게 600만 원인가 봐요. 와 비싸지. 제가 그때 받은 충격이 아직도 너무 잊혀지지가 않아. 600만 원? 가방이? 매장 직원 앞에서 씨발 그랬어요. 직원이 입술이 떨리시는데요? 아, 진짜로? 아니 진짜로? 야, 그 매장 직원은 무슨 잘못이야? 갖고 와봐. 그래서 가격도 안 봤어요. 네, 그럼 갑시다. 결제하러 왔는데 따다다닥 600 얼마였다? 씨발? 혼잣말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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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. 그리고 너무 죄송하다고 데리고 나왔어요. 그리고 와이프한테 얘기한 거죠. 명품 가격 이런 줄 몰랐다. 아 근데 여자친구는 고마우면서도 좀 미안하면서도 그치. 좀 그랬겠다. 애잔하기도 하고. 좀 귀여울 것 같기도 해요. 근데 결국은 파라다를 사더라고요. 그날 가격에 맞춰서. 가격에 맞춰서. 네, 190만 원짜리로 또 맞춰서. 근데 내가 제가 사라고 엄청 했어요. 안 사겠다 사주고 그랬는데. 사주고 싶었던 거지. 그동안 네. 엄청 또 옆에서 도와주시고 맞아, 맞아. 했으니까. 그치. 남자 마음은. 그게 뭐 있으면 있는 대로 다 해주고 싶지. 맞아, 맞아. 그 순간만큼은. 그 저는 저희 와이프가 이게 너무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저희 와이프가 아직도 그 백을 못 매요. 그때 샀던 프라다 백, 사실 프라다 그렇게까지 고가 아니거든요. 그런 명품들 네. 산지 벌써 7, 8년 됐는데 두 번 맸나? 이야. 안 매요. 그게 의미가 남다르신 거지. 그런 것 같아. 그 가방이 주는 의미가. 네. 그 저한테는 가장 의미 있는 선물이었죠. 우리 와이프도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선물. 그죠. 저도. 돈을 좀 이렇게 제대로 잘 못 벌다가 좀 제대로 벌고 나서 어머니한테 선물 하나 사드려야겠다 그래서 버버리 가가지고 별로 비싸지도 않아 백을 하나 사 조그만 걸 하나 사서 선물로 해드렸어요. 쇼핑 포장도 안 뜯어. 그러니까 아깝다. 포장도 안 뜯어. 아들이 그렇게 어렵게 번 걸로 포장도 안 뜯어. 당근에 팔아.
역시 현금이었다. 다 현금 마련해. 잘 꺾었다. 현금, 현금으로. 꿀거래 가능이요. 사용금, 사용금 없음. 엄마가 이런 표현 어떻게 알지? 내고 안 돼. 내고 안 돼. 사용금 없음. 백화점, 백화점 쇼핑 백화. 재원 쌤 와이프분 당근 한번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겁나. 딱 걸렸어요. 딱 걸렸어요. 여기 혐오한 표정 지수 좀봐달까니까 농담이시죠? 농담 네. 것 같아요. 어쨌든 뭐 농담이고 저희 어머님 그거였어요. 나중에 너 결혼하면 며느리 물려준다고. 어머. 아 근데 그 소리 너무 듣기 싫은 거야. 그치. 아니 왜 그럼 내가 나중에 사주면 되니까 그냥 엄마 매라고 근데 안 매. 안 매. 알겠습니다. 네. 아 뭐야 이게 브라 팬티 얘기하다가 그냥. 그러니까 엄청 많이 그거 이야기로. 네. 자, 뭐 편집하기가 조금 까다로울 것 같은데 어차피 뭐 민경이가 하는 거니까. 잘하겠죠. 민경 화이팅. 네. 믿는다.